아니 이렇게 무대 활동하시다 보면은 각자 그런 아찔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있죠, 있죠. 그 제 노래 그 다 내 거야라는 넘버가 4분이 좀 넘어요. 근데 또 중간에 비트도 되게 빨라지면서 아. 거의 속사포 랩처럼. 그렇죠. 우리 까를로타를 대표하는 넘버잖아요. 네, 가사가 엄청 많아. 근데 이제 그 전에 일단 저희 이제 음악 감독을 하시는 문정 감독님께서 조금 아프셨어요, 몸이.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너무 아파하셔서 제가 약도 드렸었거든요. 그래서 아, 어떻게 걱정을 하고 이제 그냥 이제 무대에 올라갔는데 제가 그 노래 중에 그 컨택터랑 이렇게 눈을 좀 컨택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 가사가 뭐냐면 더럽게, 아, 죄송해요. 이게 제가 아니라 가사가. 여러분 까를렀다고 온 까를렀답니다. 까를렀다가 네. 더럽게 비싼 저 오케스트라 하고 보는데 그날 감독님 얼굴이 아주 하얗게 질리셔가지고 발발 떠시면서 막 움켜잡고 지휘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는 순간 갑자기 주화가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 가사가 내 노래 내 미래 절대 양보는 없어 두 손 안에 움켜쥐고 살 거야 신처럼 왕처럼 내 분량을 늘려라 내 맘대로 장면마다 등장 아나무인이에요 가사가 아주 못됐죠 그런데 갑자기 주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는 순간 그리고 내 미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를 정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 작사 갑자기 모두 양보할 수 없지요 했던 거예요 아 요를 붙였군요 네. 깔을 넣었단데. 그래서 네, 그러니까 갑자기 할 수 없지요 이렇게. 근데 이제 후문에 들어보니 문정 감독님께서 그날 가장 많이 가장 크게 웃었다. 그리고 막 이제 그 노래가 끝나고 나왔는데 동료들이 제 얼굴을 못 보고 저기서 막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. 아 근데 그날 오셨던 관객분들한테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. 사실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컨택트를 안 보고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위쪽을 보면서 더럽게 비싼 저 오케스트라 눈을 좀 안 마주치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. 그런 아찔했던 경험이 너무 착했지요? 양보할 수 없지요? 이랬어요. 수배우는 어때요? 저는 그 제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악보를 팔려고 이제 거치대랑 가방을 이렇게 들고 등장하거든요. 그리고 딱 등장해서 거치대 위에 가방을 딱 펼쳐놓고 샹동백작이 와서 악보를 딱 꺼냈는데 그 가방이 거치대 뒤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. 근데 그냥 넘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가방이 이렇게 두동강이 난 거예요. 무대 위에서. 네. 근데 그때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악보를 다 판 다음에 가방을 닫아서 가방을 들고 다시 나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샹동백작님한테 캐스팅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 머릿속으로는 잠깐만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이 다음에 악보를 마저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전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앙상블 오빠 한 선배가 그 가방을 들고 나가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게 빨리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장면 다음에 악보를 또 팔았어야 하니까 어쨌든 그 가방과 악보는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치. 그 뚜껑은 뒤에 그냥 두고 밑에 판에다가 악보만 몇 장 올려놓고 다시 거치대 위에 올려놓고 간 거예요 수습을 해주셨군요 그렇죠 수습이 어쨌든 된 진짜 거예요 진짜 저희 앙상블들은 최고입니다 진짜. 그래서 마저 악보를 팔고 이제 원래는 가방을 닫고 나가야 되는데 닫을 가방이 없어서 이렇게 클러치처럼 일수 가방처럼 일수 가방처럼 그렇게 악보랑 그 나무를 이렇게 끼고 거치대를 들고 나갔던 진짜 너무 아찔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배우분들은 이런 게 아찔하시잖아요 근데 관객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어요 제가 보러 갔을 땐 그 거치대에 소연 씨의 치마가 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들리는데 그걸 보는 재미가 저걸 언제 빼실까? 아마 머릿속으로는 5만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식은땀 나요 진짜 근데 관객들은 그런 재미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즐거우시다면 저희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.